재현 씨 동생이 네. 이 스튜디오에 같이 오셨다면서요. 네, 오늘 아, 같이. 어, 세상에, 저기 어디 앉아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 네, 큰... 아 그러니까 견학 오신 거예요? 네, 그냥 좀 구경하려고. 사실 1000m 때 어. 약간 형한테 말은 안 했는데 혼자 걱정은 했거든요. 모든 국민이 정말 억울함을 느꼈었는데 동생은 오직할까요, 그죠? 나도 열받아, 나 너무 열받았는데. 그래도 많이 도와줬지, 옆에서 계속. 1000m 때도 그런 판정이 있고도 너가 전화 와서 형 맨날 기분 풀어준다고 맨날 웃긴 얘기해주고. 아, 그랬어요? 네, 맞아. 되게 어쩌면 동생이지만은 내가 털어놓을 수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는 나무 같은 존재이면서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와, 진짜 잘 맞다. Let's go. 안녕하세요, 쇼트트랙 선수 황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황대현 선수의 3살 차이 나는 동생 황대현입니다. 아, 훈훈하다. 보기만 해도 훈훈하다. 패션 전공을 하고 있고 음악도 하고 있어서 형에 대해서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쩌면 동생이지만은 내가 털어놓을 수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는 나무 같은 존재이면서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와, 진짜 닮았다. 닮았다. 너무 잘생겼다. 똑같이 생겼다, 형이랑. 재현 씨 동생이 네. 이 스튜디오에 같이 오셨다면서요? 네, 오늘 같이. 아, 어, 세상에, 저기 어디 앉아 계신다고 네네. 들었는데. 아, 저기 크신, 키 크신 네, 분이구나. 네, 저기 더 큰. 아, 그러니까 견학 오신 거예요? 네, 그냥 좀 구경하려고. 네? 구경하려고 왔어요. 구경? 아, 구경하러? 아니, 들어와서 보면 어때요? 여기, 여기 잠깐 여기 있으면 여기, 아니, 여기 아니, 자리 아니, 하나 쭉 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늘 드디어 진짜 기다리던 치킨 점검을 받으러 가는데 베이징 올림픽 때 이제 회장님께서 뭐 어떻게 하면은 좀 힘을 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진짜 치킨을 좋아하는데 치킨 점검을 주시면은 우리가 힘이 날 것 같다. 그래서 뭐 회장님이 금메달을 따면은 이제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킨 점검? 응. 나도 좀 먹어볼 수 있겠나? 오늘 한번 진짜 바로 되는지 연락을 해. 형이. 아, 진짜? 어, 형이랑 오늘? 어, 오늘. 형이랑 오늘 확인해보자. 아, 진짜 오늘? 네. 좋지. 금메달보다 치킨 연금이 더 부럽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어, 그거 댓글 좀 본 것 같아. 어, 그거 있어. 어. 아, 근데 너 요새 노래 작업하는 거 없어? 많지. 어, 동생이 아, 음악 한다고 했죠? 네, 그냥 궁금해. 일단 이런 거 하나랑 와 노래 너무 좋은데요? 우리 철희 씨가 들어보고 한번 얘기를 딘 선배 어때? 네. 아, 좀 더 들어볼게요. 어. 좋아요. 딘 선배 오늘 진지한데. 아, 저, 진짜. 아이고, 좋아 좋아서 더 들어보고 싶어요. 한번 냉정하게 한번 약간 분위기 있는 이런 것도 있어. 다 네가 비트 찍은 거야? 이거는 지금 들려주는 거는 찍은 거고 전 거는 아니야. 전 건 내가 랩 거지.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은데? 아 진짜? 어. 두 번째 말, 두 번째 아쉽다. 약간 좀 더 느낌 있어, 느낌. 옛날에 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아 진짜? 응. 뭐야, 웬일이야? 응? 그런 거 안 하잖아. 맞아. 어, 좀 평소에 냉정하게 평가하나 봐요. 네, 좀. 어.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괜찮아요? 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어. 기본기가 잡혀 있는 것 같은 느낌. 어, 역시 진진 또 이런 거 하니까 좀 멋지부리하다. 아니, 아니. 나도 거의 뭐 동메달 느낌이라. 아니, 무슨 말이에요? 음악도 잘하고. 금메달은 아니라. 드디어 도착했다. 됐다. 치킨 연금 기억하시나요? 오늘 선수들의 바람이 진짜로 이뤄졌네요. 저 행사가 해외에서도 화제를 모았대요. 오, 오 진짜요? 2012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 황대현 선수 그리고 황민정 선수 반갑습니다. 민정 총이 아, 민정 총이 자기부를 날려봐요. 김정혜 선수 2회 연속 금메달리스트 차은규 선수 오셨습니다. 와, 저기 진짜 핫하다.
시간 평생 동안입니다. 매일매일 치킨을 드리게 됩니다. 무려 6억 원에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적립이 되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배달비까지 그 사람한테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 감사합니다. 근데 형은 요즘 옷에 조금 신경을 좀 써야겠다고? 아니야, 근데 요즘 잘 입고 있어.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있긴 해. 그러니까 다 좋은데 포인트를 하나씩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아. 맵네. 형은 그냥 바지 살 때 바지 사이즈업을 엄청 하잖아. 하체 운동하는 사람들은 바지 고를 때가 제일 고충이지, 아마 힘들 수도. 맞아, 저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 궁금해요. 정말 옷 어떻게 고르세요? 맞추세요? 배보다 배꼽이 좀 큰? 고치는 게 더 들어가는? 더 많이 들어가는 수업이. 그러니까 허벅지가 맞는 옷을 사서 허리를 줄이는구나. 네네. 그죠? 저 허리가 몇이에요? 78? 78로 알고 있네. 중치로 다 주잖아요. 28, 30인치. 바지를 구매하실 때 몇으로 구매하세요? 그럼 사이즈를? 한 36은 입어야 좀. 아, 진짜. 아, 36이면 거의 세윤이 형, 문세윤이 형. 아, 진짜. 그렇지, 그렇지. 동생이 패션을 전공해서 이렇게 형 패션에도 좀 도움을 주나 봐요? 관심도 많고? 네, 가끔 한 번씩 좀 포인트에 대한 좀 지적을 좀 많이 해요. 너는 호정메이트 처음 섭외 들어왔을 때 어땠어? 나는 이제 나도 작업하고 형도 운동하잖아. 나 추억이 없었지. 나 추억이 없었지.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엄청 친한데 딱 추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번 프로그램 계기로 형이랑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 물어보고 안 쳐다봐? 맛있어. 추억이 겨우인데 치킨을.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넌 치킨 진짜 좋아하는구나. 4시 반에 일어나서 6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이 시작되고. 기상을 4시 반에 한다고? 와. 진짜 보통은 한 150바퀴에서 200바퀴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많이 타는 날에는 300바퀴까지도 타는 것 같아요. 300바퀴. 아, 대단하네요. 체력이 좋을 수밖에 없겠다. 빈속에 저렇게 보였어요. 아, 네, 좀 공복에. 공복에? 아니, 태릉에서도 빙상 선수들이 제일 부지런해요. 아, 그래요? 제일 일찍 일어나가지고 태릉을 여는 그런 분들. 아, 그렇구나. 그럼 저 루틴으로 몇 년 동안 유지하신 거예요?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스케이트 그만둘 때까지 이 루틴을 계속 반복한다고 진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민종 선수도 그럼 4시 반에 일어나요? 아, 네, 그냥 다 똑같이. 와, 대단하네. 최민종 선수 기사상 시간을 왜 궁금해? 아, 나 마팔이야? 아, 최민종 선수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나? 제가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또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메달 땄는데 진짜 또 막 보는데 막 벅차올라가지고 너무 예뻐요. 제가 새벽에 혼자 와인 마시다 취해가지고 팔로우를 건 다음에 응원을 했죠. 아, 대시한 거예요? 마팔을 해주셨습니다. 네? SNS. 최민종 선수는 자매가 없나요? 뭐 형제나? 아, 아마 언니. 뭐예요? 네, 한국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네, 연습 안 해? 어? 연습 안 해? 연습을 안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 열심히 했는데. 좀 더 해야 되지. 네, 언제 왔어, 근데? 아, 방금 왔어, 방금. 아, 저기 명예 전당에도 있네. 어, 저게 이제 최대 선배님부터 지금까지 있는 메달리스트들을 다 붙여놓는 건데 저 리스트에 형이 메달이 몇 개 더 추가가 됐지. 근데 아직 저게 업데이트가 안 됐네. 그러니까 빨리 이거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데 업데이트 빨리 안 해주시네. 내가 일단 연락을 해볼게. 너가? 어. 너가 아니야. 뭔데? 그래도 이제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무슨 영향력이 있으니까. 어때, 좀 자랑스러워? 자랑스럽지. 아, 자랑스럽지. 자랑스럽지. 이렇게 보는 거 한 12년? 어, 맞아. 12년만. 진짜 오랜만에 왔지. 맨날 유튜브로만 형 샵 경기 영상 보고. 맞아. 맨날 전화 와서. 맞아. 이렇게 이렇게 타라 이러고. 맞아. 내가 분석이 몇 년 차잖아. 약간 베테랑 말이야 이제. 그래서 좀 보여 컨디션. 아, 이렇게 이렇게 타라고 막 얘기도 해줬어요 동생이? 그냥 가끔 그렇긴 하는데. 네. 도움이 되나요?
좀 거의 50대 50이죠. 좀 흘려듣거나 가끔은 또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50이 될 때가 있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제 영상을 제일 많이 보고 분석을 해서 애정을 갖고 많이 보니까 좀 어느 정도는 좀 준빙상인 수준에 달하지 않나. 아, 준빙상이냐고요? 네, 거의 그 정도 분석은? 네. 사실 1000m 때 약간 형한테 말은 안 했는데 혼자 걱정은 했거든요. 아, 정말 화가 나네요. 이게 뭔가요, 정말. 모든 국민이 정말 억울함을 느꼈었는데 동생은 오직할까요, 그죠? 나도 열받았, 나 너무 열받았는데. 근데 그래도 약간 형을 믿긴 했어, 난. 약간 황대원이 황대원 하겠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아, 진짜?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아, 진짜? 어.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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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장난이고. 1500대도 난 딱 두 바퀴 돌고 난 뭔가 딱 느낌이 왔어. 나도 느낌이 왔어. 아, 진짜? 어. 그래서 난 그때 뭔가 딱 확신이 들었어. 나도 확신이 들었어. 나이스네. 나이스네. 아니야, 근데 너가 느낀 게 맞아. 형도 타면서도 약간 선수들도 직감적으로 그걸 느끼거든, 어떻게 보면. 그치. 아까 얘기했던 건 다 장난이고 계속 박차를 가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또 형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이유지. 너가 않을까? 그래도 많이 도와줬지, 옆에서 계속. 1000m 때도 그런 판정 있고도 너가 전화 와서 형 맨날 기분 풀어준다고 맨날 웃긴 얘기 해주고. 아, 그랬어요? 네, 맞아. 우리 막 전화 4-5시간씩 했잖아. 아, 맞아. 진짜 오래 했어. 그러니까. 약간 타는 거 보니까 스케이트도 황금 스케이트? 이거는 약간 형이 자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올림픽 메달리스트나 황금 스케이트? 세계 선수권 금메달리스트만 멋있다. 한정돼 있어. 한정으로 줄 수 있는 컬러예요. 저거를 그럼 무슨 업체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돈 주고 하면 안 되나? 아, 돈 주고도 절대 못 써요. 안 해줘. 브랜드 컬러는 네, 절대. 멋있네, 그죠?